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방 그 갈치조림 맛방에 이어서 이 보면 이렇게 보면 하늘, 여수 하늘, 그 다음에 여수 앞바다, 그 다음에 엑스포 했던 이렇게 오션타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수에는 호텔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나를 비춰주시고. 자, 여수 오동도 편입니다. 자, 24-3. 자, 20명의 혹들을 데리고, 보석이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어. 혹들을 데리고 여수 오동도 편에 순수하게 워킹으로 시작해서 나올 때 동백열차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따라서 옵니다. 여수 오동도 편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한참 가야 돼요. 네. 오늘도 평일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그만큼 오동도가 관광화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800m 정도는 워킹으로 갑니다. 일단 뷰가 멋있죠? 해줘야 저 한번 비춰줘라. 서라도. 여기가 예수 앞바다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금하고 헌팅차 왔을 때는 여기 토요일이라서 사람한테 떠밀려 갔습니다. 예, 떠밀려서. 그랬습니다. 여기가 꽉 찼었어요. 사람으로 꽉 차버렸어요. 예. 평일날 다시 오자 이래서. 예. 또 우리 얼굴이 예. 주말스럽지 않잖아요. 네, 그죠? 예. 뭐 지리산 촌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해주도 오늘 신경 많이 썼어요. 저 목도리는 뭐 눈이 폭설 내린 날 아니면 목 딸 때 쓰는 거거든. 여수 처음이신 분 있습니까? 여수. 야, 맞네. 방송을 안 해. 방송을 알아. 야. 그저 여수 잠깐 멈춰줘. 여기서. 사람들은 조금 터줘야 돼. 옆으로 갈 때. 자, 이쪽으로. 아니, 여기서. 자, 이쪽으로 사람 좀 터주고 쭉 당겨 오세요. 우리가 더 오셔야 돼. 요까지 쓰셔도 돼. 요렇게 쓰셔도 된다고. 요렇게 아니, 말 좀 들어라. 말 좀 요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해야 방송을 할까 이거. 오늘 여수 오동도 행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선빵이나 모든 공부방에는 포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3-7일 산끊기 공부 중이다 보니까 특별수련 다리에 혈이 많이 뭉쳐요. 근육들이.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오동도를 선택한 거예요. 아름다운 바다, 하늘, 날씨, 그리고 봄을 부르는 전령인 동백. 저 해주가 비춰줘봐. 앞에 보이는 해운대 동백섬처럼 앞에 보이는 저게 바로 오동도입니다. 하늘 한번 봐봐. 그만 이 한번 봐봐. 아니, 아까처럼 줄여봐. 네. 하늘아, 와. 이리 와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카메라에 비친 하늘아. 네. 아니, 너무 티나. 일당 중계 너무 티나. 자, 가겠습니다. 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일당 티가 다 난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역분들은 예. 우리 말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부산 말투가. 아, 예, 예. 이건 전라남도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전라도 분들이 우리 경상도 말 들으면 예. 티나나. 희한하네. 이게 되냐. 그만 이것 좀. 예. 와, 해주야. 해주야. 저기. 미친 것 같다. 와, 그림 같습니다. 무슨 이태리에. 예. 지중해 천천히 비춰줘. 해줘야 천천히 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배까지 딱 이렇게. 야, 이게 화면으로 바라보면 더 멋지거든. 야,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건달짓 할 때는 요 정도는 그냥 안 나르고 그냥 안 나르고 욕을 한번 짚고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짚었다면 바다에 빠져 있어요. 요 정도 거리면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냥 날라다녔지. 아니 누가 저래 비웃는데? 아 부용이 아이가. 우리 문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조폭 출신입니다. 부용님이 대구에 네. 동성도파라고 자갈마당판가? 부용님이 걸을 때 한 번씩 옆구리를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연장이 있어서 그래요. 연장이 있어서 이렇게 찬다고 자꾸 아래 접히는 부용이가. 또 전주 월드컵파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파. 이거를 위장했는데 요 도끼를 가린다고 치렁치렁치렁 가려놓은 거예요. 월드컵파. 이제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골바람이 불더라고. 여기 오면. 예. 우리는 이제 나중에 저기 내려와서 저쪽 터미널에서 동백열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경사 45도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단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랑님 붙어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해주하고 설아가 앞에 서봐. 예. 요거 그대로 있고 예. 앞에 나를 비춰줘. 예. 나를 옳지. 우리도 얼른 아니. 여기 송도 암남공원하고 모양새는 비슷해요. 여기 평지길은 해운대 동백섬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뷰는 동백의 최상위 클래스를 볼 겁니다. 금화군하고 헌팅차 왔다가 와, 이야, 와 아무런 트릭 없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땡겨주세요. 사람들 다니게. 여기가 이제 첫 길목인데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영상 따라서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들 노천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옵니다. 자. 노천TV 오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얼굴이 비치는 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하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만 가파른 길이에요. 좀 이따 용구를 내려갈 때 요거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일로 갑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수 앞바다하고 함께 할 거예요. 자, 해주야, 한번 비춰줘라.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장을 잘 둔 거야. 네! 그럼? 잘 둔 거야. 해주 보고. 야, 이 해와 바다. 그 다음에 또 모다포트가 싹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네. 자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없는 데크로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동추야 다리 밝아 아 오동동이야 이 오동동은 이 오동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동동은 마산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예. 그 시인들이 먹는 막걸리집 요런데 고대 예. 선술집 그가 오동동 달타령 부르는 오동동 오동추 오동추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오동동에서 바라본 추야는 가을이란 뜻이에요. 가을밤 오동동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에 너무나 그게 멋있어서 그렇게 시어가 막 쏟아진 가사예요. 혹자들은 오동도가 오동동이 아니냐 하는데 오동추가 또 오동도가 아니냐 그 별개예요. 네. 오동도는 옛날에 오동 나무가 지척에 깔린데 우리 입구에서 맞이하는 게 지금 딱 보면 해줘야 저기 봐봐 빨간 네. 동백입니다. 여기는 오동도는 동백섬 동백이 지척에 깔려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게 해주가 이쪽에서 비쳐요. 이렇게 소나무하고 동백하고 어우러지니까 또 다른 색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한 20발자국이 하나씩 있으니까 묘리 동네예요. 방광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없어. 곳곳에 방광을 시원하게 해주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돼요.
따라오십니다. 자, 우리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스물 발자국에 하나씩 있다, 화장실. 뭐, 아직 요까지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른다고 하면 집에 가야 돼요. 아직 탄성을 지르기에는. 이제 한 보름 뒤에 이제 만개가 한답니다. 이제. 아, 그럼요, 홍우님. 맞아요, 홍우님. 요럴 때가 더 이뻐요. 이 봐봐요. 한 개가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 지리산 총끝들을 데리고 남도로 오니 지금 너무 놀라서 그래요. 자, 방광의 구조조정. 곳곳에 화장실. 요리 동네에요, 여는. 가시죠. 나무 하나 보세요. 부탁드리는데, 네. 이렇게 허접스러운 장소에서 사진 찍지 마세요. 아, 네. 여기는 곳곳이 뷰가 너무 좋아. 이런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 굳이, 굳이 또 요래가 또 남의 대교 벼전처럼 요래가 요거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소나무 한번 봐라 해줘요.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이게 다 동백입니다. 동백. 동백나무라니까. 내가 그때 그날 사람 그 많은 데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기에서 CF처럼 쭈그리고 앉아가 맞아 뒤지는 줄 알았어. 이 장면 찍고 관광객들한테 눈치가 보였어. 여기 댓글로도 어떻습니까? 여기 설아야, 이거 나무 한번 봐봐. 이 설아야, 이 한 봐. 이게 우리 교육원에도 이게 우리 교육원에도 있는. 자, 조금 비켜주세요. 보리수 나무예요. 그 육조 해능께서 본래 한 보리수가 없으니 할 때 그 보리수예요. 아니, 탄성은 스물 발자국에 한 번씩 나네. 세 발자국에 한 번씩. 아니, 이런 나무는 난 신비롭다니까, 이런 거. 네. 그게 동백하고 울려져 있으니까. 항상 저 해안도로에는 저렇게 잔대가 있어요. 저 밑에도 잔대잖아요. 그게 좀 특징이더라고. 잔대가 꽉 차가. 너무나, 저 뒤에 동백 핀 거 봐요. 자글자글. 저기 경선이 앞으로 쫙 보이는데 자글자글 꽃이 올라왔잖아요. 야, 이거를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백이 이만해요. 저런 나무에 저런 뒤틀림. 그날 헌팅할 때 저 소나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저기서 한 카트를 찍는데 관광객들한테 맞아 죽을 뻔해서 나와요 나와 하면서 저런 소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건 또 어떻고 이거는. 자, 두 번째 보리수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리수 나무. 이게 보리수 나무입니다. 아니, 이렇게 미친 리액션은 일당 받고 하는 게 티가 난다니까. 이게 보리수입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여기 우리 교육원에 보리수 자글자글 열리잖아요. 그거예요, 보리수. 자, 또 한 발씩 갑니다. 한 발씩. 여기 전체가 동백 숲입니다. 문제는 우리 머리 위에서 꽃망울을 보고 우리 눈앞에서 동백꽃을 실제로 본다. 그 위에 무 뒤편에 머리 위에 그 동백 다 피었잖아요. 자, 또 오시겠습니다.
일부러 데크로드에 없애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살렸더라. 여기가 오동도예요. 그렇죠? 이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이거는 말이 되나 너거? 이거 이게 전부 동백이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저거 전부 동백이야. 자, 우리는 엔젤 인사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보세요. 이 숲속에 야, 우리 여기서 들어가 한번 할까? 엔젤 인사 한번 하자. 하트를 누가 만들어? 밟으면 안 돼요, 하트를. 절대로. 아니, 여기 숲속에서 해주하고 요 밑으로 자네가 사진 해주도 일로 오고 사진 작가만 밑으로 내려가고 세워서 찍어. 네, 세워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군락지는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게 전부 동백이라는 거. 이게 수령이 지금 동백 꽃이 위에 피고 있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이 하며 이거 전부 전지를 내서 예. 여수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수시는 27만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도시예요. 어, 이거는 안 됩니다. 유리. 이거는 아이들한테 유리입니다. 예, 예. 유리. 네. 아이들한테 큰일 나요. 이런 걸 찍으란 말이야. 아, 예. 나를 예. 찍었나? 예. 아이들한테 큰일 난대. 예. 이런 걸 찍어줘야 돼. 예. 자, 이제 용굴로 내려갑니다. 예. 첫 번째 용굴로. 나는 아줌마가 저희들도 줄기에 한 대씩 이랄 때 담배 한 대 태우는 줄 알고 간이 철렁. 자, 비켜주세요. 습관처럼 한 대 태우고 싶다 이러는 줄 알고 간이 철렁 내려앉아.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용굴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관절에 약을 먹고 있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나는 아우 더 이상 관절을 학대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용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시면 이쪽에 용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왔다가 갑니다. 네. 용용 야고로지 이거 알잖아요. 네. 두 마리 용이 왔다가 갑니다. 네. 근데 용이 지금은 있을지 네. 내가 있으라 하긴 했는데 네. 혹시나 잠시 쇼핑을 갔을 수도 있고 또 원어민 선생한테 영어를 배우러 갔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 실망은 하지 마요. 네. 30분, 잠시만. 네. 자, 용구를 앞에 두고 1분은 이렇게 해서 딱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